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오랜만에 도노? 오늘은 특집 6.1 지방선거편인데 두 달 전 벌어졌던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였어. 물론 지금 당이 계속돼서 이럴 말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지만 헤어진 전 여자친구랑 좋았던 시절? 회상하며 딸딸이나 한 마리 잡는 셈 치고 두 달 전 무엇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번 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는지, 왜 민주당은 내리 3연패로 수입당하며 어떤 과정으로 또 개새끼 가 지쳐망했는지, 그럼 돌아가신 이준석의 마지막 유작이자 이재명이 나 혼자 산다 6.1 지방선거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게.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절반으로 핑거 스냅해버린 우주 최고의 빌런 문재양이 양산에서 농부문노스로 전직하면서 드디어 개방된 청와대 출입구마냥 윤석열 정부가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쁨도 잠시 전국은 바로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되면서 단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선거전에 돌입하게 되었어. 먼저 분위기 창난 건 당연히 만주당 쪽이었는데,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는 짜져 있어야 공들이지만 하필 0.7% 못해서 2등을 한 이재명 캠프가 양심 애미 뒤져서 물러나지도 않고 또다시 전면에 나서자 안주당 내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으니 그녀는 바로 민주당의 희망, 한림대학교 최고 아웃풋 애기보거 박지연의 등장이었어. 만주당은 이 26세 귀염둥이 애기보거를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에 임명을 하고 은근슬쩍 이재명을 끼워넣어 투톱체제 전환을 선언, 친구 조화를 일원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를 본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은 씨발 한방웃음을 지으며 박지연 절대 지켜라며 애기보거단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어. 와크와크! 이에 국민의힘에선 각 광역시별 베스트 라인업을 일찌감치 발표하였는데, 부산 대구에는 국밥형 스타일의 센터백 홍준표 박형준이 출전하였고, 치열한 경선을 뚫고 올라온 김진태 김영환 김태흠으로 이루어진 3김 트리오가 미드필더를,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는 리그 최고의 미식가 오마이상 아니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맛집 산행에 나서게 되자 몇몇 광역시와 서울은 선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게임이 터질 지경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만주당 선대위원장 이재명은 잡수고 나부터 살아야겠다며 걔가 출마해도 민주당이면 당선이 된다는 찌친 송영길의 지역구 전 개항을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빤스런 출마를 선언하였는데, 그 때문에 송영길은 할 수 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 오마이상에게 토론장 한 끼 식사로 접대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게 되었어. 고소사원이시다. 이러한 명분 없고 변화도 없는 방탄 출마 때문에 개항이 후보냐며 인천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하다 이재명 캠프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찌재명을 잇는 더욱 화끈한 새 캐릭터를 탄생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전과 24범에 빛나는 부산의 자랑 부산내과리 위대한 행님을 오마주한 아따 씨다시 제메이엠이었어. 제메이엠은 사무실 현수막 앞 가로수 가지치기를 시작으로 유세 과정에서 걸리적거리는 소녀 밀쳐버리기, 벤치자리 뺏으면서 신발 벗었다고 자랑하기, 차 타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추격전으로 협박하기 등 조시다시 대아이엠도 한수 적고가 카페레가 보여주며 선거 유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는데, 때문에 만주당 전체 지지율은 팝콘 TV BJ 그냥 쭉쭉 내려가며 이제는 본인의 지지율까지 무명의 의사 양반에게 오차범위 내로 따라잡히게 되자 개가 똥을 못 큰 듯이 원래 하던 대로 네거티브 선동질을 시작하였어. 좌파들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 철도 수도 민영화를 추진하여 우리도 전기세가 1,880만원이 나올 수 있다고 겁을 줬지만, 전 시즌 생태탕 시리즈로 단련된 국힘의 적절한 대응으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제 뭐 씨발크 애기보거 눈물의 흠뻑쇼도 펼쳐지며, 끝에 가서는 주권주자며 어느 정도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져버렸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이재명이 지사를 지낸 경기도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민주당은 대선 후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경기도지사 후보로 꺼내들었고,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약한 김은혜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이 둘보다 더욱 화제가 된 건 10년 만에 유튜버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온 정치계의 이단아, 원조 고소왕, 화성인 바이러스
SNL 넥타이남, 불꽃남자, 도도맘, 아이고 대표님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정치인 캐릭터 역사상 최고의 고트 중 고트, 서울대 철구 강영석의 깜짝 출마 때문이었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활약해 팬덤력만큼은 보수 최강이었던 강영석은 출마하자마자 5%라는 화끈한 지지율을 받으며 한방의 선거에 캐스팅 보트로 자리 잡았는데, 중도층 이탈 이슈 문제로 국힘의 입당 승인이 불허로 확정되자 그냥 생짜배기 무소속으로 토론회에 나오게 된 강영석은 세상의 날 리얼로 철구컷을 하고 토론회장에 나타나 적과 아군 구분 없는 무차별한 난사제로 토론회장을 자기 집 안방에서 하는 가로세로 유튜브 쇼로 만들어버렸는데, 뚜드려 해가지고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 있죠? 뚜드려 뵌 적은 없고요. 네. 30년 전에 뚜드려 뵌 게 아니라 살짝 뵈셨나요? 그런 이제 바가지 논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쪽에서 욕을 좀 더 요구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한 대 치셨다? 저기에는 전과도 아니고요. 아니 글쎄, 내 전과라는 말씀 드린 적은 없어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그 네. 말씀을 드려요. 아니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면 때려도 된다 그런 식. 이처럼 잃을 게 없어 무서운 게 없는 놈의 무차별적인 난사에 두 당의 후보들은 마치 똥피하기 대결하듯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엔 국힘 김은혜 쪽이 재산 축소 신고로 똥이 제대로 명중하며 단일화도 실패. 그렇게 이제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경기도지사직 결과와 계양구의 이재명이 설마 질 것인가와 강영석의 득표율이 대체 몇 프로가 나올지에 크게 맞춰지며 개표가 시작되게 되었어. 17곳 광역단체장 민주 내성 국민의힘 열성 접전은 이처럼 지역별 추구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국민의힘에선 연전연승 쇼타임이 벌어졌고, 민주당에선 말 그대로 장례식 주초상 치르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도 재맹임은 지원자만 야무지게 살아남은 걸 확인 후 집으로 칼퇴근 때리자 이제 초박빙 승부인 경기도지사의 결과만 남은 상황이 되었는데, 기대를 모았던 강영석 후보는 1%도 안 되는 득표율을 획득하며 영향력 좆도 없는 개거품이었다는 걸 증명하려는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버렸어.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던 김은혜 후보가 새벽을 넘어 개표율 96%에서 역전을 허용하며 패배하게 돼버렸는데, 이때 지게 된 득표수의 차이가 강영석이 획득한 득표수 5만 5천 표의 6분의 1인 단 8,900표 차이로 나오며, 결과적으로는 이길 수 있었던 보수의 표를 분산시킨 개트롤 역적엔딩을 맞이하게 돼버린 것이었는데, 때문에 DC 민주당 갤러리에선 감사의 축전으로 훈훈한 엔딩을 보여주며 제8회 지방선거는 찝찝한 마무리로 끝이 나게 되었어. 이처럼 오늘은 6일 지방선거에 대해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압도적인 성과로 국힘이 이긴 승부였으며, 특히 시도지사뿐 아니라 각종 기초단체장 자리도 압승을 거두며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어. 반면에 민주당은 이번에도 처발리며 내리 3연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매번 지는 이유에 대해 저번에 알려주겠다고 말했는데, 이번에 진짜 말해주자면 에이 귀찮아 총선 뒤에 알려줄래. 하지만 지금 국힘도 국민들 확보하기 직전인데, 제발 정치 민주당처럼 해서 골로 가지 말고 미래를 위해 실력과 비전으로만 경쟁을 하여 이날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공식적으로 돌아온 군침이는 오늘의 영상 마칠게.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줘.